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유영아 변호사님의 간단한 양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변호인을 지내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유영아 변호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대구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위해 왜 출마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대답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1973년 5월에 아버님의 직장을 따라 대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약 4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살았던 옛날 집은 사라지고 낯선 건물이 서 있었지만 그 골목길 흙 속에는 어린 시절 저의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곳 대구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본산이자 성지인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의 신장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나라가 힘들 때마다 위대한 결단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은 여러분에게는 다른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냈던 시간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참담하고 참혹한 날들이었습니다. 비록 대구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여러분에게는 일등 도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되찾아야 할 소명이 남아있고 저에게는 진실이 되살아나는 날들을 위해 걸어갈 머나먼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많은 분으로부터 현재 대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지역의 정세에 대해, 이곳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에 대해 들었고 때로는 되묻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리워했고 저의 삶의 끝날을 보낼 고향이 활기를 잃어버리고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된다고도 생각을 했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다시 보수의 중심이자 일등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되살려달라는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다는 자긍심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은 온데간데없고 젊은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인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역단체 중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낮고 재정 자주도는 부산시 다음으로 최하위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대구의 현재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한결같음으로 늘 그리워했던 고향 대구를 위해서 곧게 걸어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여러분의 지지를 배신하지 않는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대구의 경제를 되살리고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구의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 도시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칭 대구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데이터 허브 센터와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관련 기업의 이전을 위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코로나로 유독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군별 의료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병상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2의 대구 의료원을 최대한 빨리 건립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복지의 확대는 이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급하지 않는 예산을 줄이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촉촉한 촘촘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대구에 예술원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칭 대구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이 같이 투자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후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고 건축가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대구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화를 일상 속에서 호흡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태어났어, 자라고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구를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움과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옳다고 믿은 것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견눈 줄 하지 않고 묵묵히 외길을 걸었습니다. 그 어떤 후광도 저는 탐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땀과 저의 눈물로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구, 모두가 가고 싶은 대구, 어려운 이웃을 보듬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품격 높은 대구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대구의 제 도약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제게 여러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 첫 인사 말씀을 드린 자리라서 대구시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저에 대한 제가 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나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풀단에서 준비하신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 받겠습니다. 간략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과 상의를 했냐고 질의를 하신 건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차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제안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만류를 하거나 또는 걱정스러워 하셨으면 저는 제 결정을 늘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출마를
선을 하기 전까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얘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기 전에 11시에 기자분들을 뵙고 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으시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곧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한두 가지만 더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네.